네, 안녕하세요. 전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LWM2M에 대해서, Lightweight M2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ightweight M2M을 줄여서 LWM2M이라고 합니다. LWMT랍니다. 이거는 Lightweight M2M은 OMA, Open Mobile Alliance라는 OMA 단체에서 개발한 M2M 디바이스 관리 기술이면서 프로토콜을 지칭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의죠. 그거 이제 위키피디아를 검색해 보면 결국 이 말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Open Mobile Alliance에서 M2M 또는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2013년도 12월 달에 버전 1.0을 배포했고 가장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프로토콜입니다. 또 이것과 이제 유사한 개념 중에 하나가 OMA의 DM이라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원격 제어 관리. 지금 우리 그 법적으로 휴대폰 제조사들이 원격 제어 관리할 수 있는 분실을 대비해서 원격 제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관리 기술을 탑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디바이스 관리 기술이고 이 OMA DM 관련된 이 스펙들이 지금 많은 디바이스에 지금 장착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 LWM2M은 그렇게 깊이 있게 물론 알면 좋지만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1교시 형 정도로 대비해서 알아야 될 거, 기술 개념도 하고 그 기술에 쓰이는 인터페이스 기술들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LWM2M은 COAP라고 하는 이 바인딩 경량 바인딩 프로토콜을 기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LWM2M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서버 간에 COAP 바인딩 프로토콜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서버와, 그래서 COAP도 1교시로 잘 나온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인증을 기반으로 동작되고, 그러니까 이 LWM2M 클라이언트와 LWM2M 서버 간의 이 인터페이스에 관계된 프로토콜 기술입니다. 핵심 거죠? 그게 LWM2M입니다. 그래서 상호 인증에 보안을 위해서 상호 인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인증을 기반으로 동작되고, 통신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과 무결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인터페이스 보면 이제 부트스트랩과 클라이언트 등록, 그 다음에 장치 관리 및 서비스 가능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서로 정보를 통제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정보를 통제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4개의 인터페이스를 보면 부트스트랩 단계가 있고 클라이언트 등록 단계가 있고 장치 관리 및 서비스하는 단계가 있고 정보를 통제하는 단계 뭐 흐름이니까 그렇게 암기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트스트랩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상호 간의 통신 환경을 셋업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셋업이 끝나면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등록하지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파워온 시키면 그 디바이스에 탑재된 LWMTM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부트스트랩을 하게 되고 서버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하게 되면 서버 입장에서는 장치 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디바이스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들은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대량의 빅데이터가 여기서 쏟아지겠죠. 그러면 뒷단에는 이제 빅데이터 관리와 관계된 그런 이제 데이터 관리 기술이 더 필요한 겁니다. 참고로 COAP는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의 약자고 제한적 자원을 보유하는 디바이스와 HTTP 기반 응용 프로그램 단계에서 돌아가는 HTTP 기반의 응용 서비스 간 통신 프로토콜이고 REST 방식의 통신을 수행하는 아주 경량 프로토콜입니다. 그 경량 프로토콜이 그 LWM2M 그 바인딩 프로토콜의 기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COAP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고 HTTP로 쉽게 변환되어 디바이스 간 통신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COAP와 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게 LWM2M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